안녕하세요. 자, 이제 봄이 시작되니까요. 이제 산에 와야 이제 버섯도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데, 오늘 정말 특이한 버섯을 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는 버섯이 노균이 돼가지고요.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버섯이 보이는데요. 자, 가시 굉장히 얇아요. 일단 떼서 뒤에 관공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요. 자, 구멍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노균이 돼서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자, 갓 표면이 환문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고, 회색, 약간 회갈색, 자색도 조금 있고요. 이런 형태. 자, 갓이 굉장히 얇습니다. 지금 가장자리가 아주 날카로울 정도로 얇고, 안에는 분명히 이게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노균이 되면서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아, 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 갓이 얇다는 거가 이제 추정이 되는 원인 같은데요. 갓은 육각구멍 버섯으로 보입니다. 거의 뭐 확실시 되는데요. 가에 이렇게 얇고 지금 구멍이 뒤에 요 보면은 지금 살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무너졌어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구멍이 안 보여요. 네, 굉장히 가늘게 구멍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육각구멍 버섯이면 구멍장애 버섯과의 육각구멍 버섯 속의 버섯인데요. 실제로 구멍은 우리가 확대를 해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이 특징이 가장자리가 얇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루가 없고요. 예, 조직은 이제 가죽줄을 굉장히 지금 질기거든요. 예,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그리고 여기 환문이 정확히 보이고, 보통 표면 우리가 이제 자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실체는 갈색이나 회갈색, 약간 자색이 섞인 그런 표면 색상이 그렇고요. 환문이 이렇게 이게 보입니다. 이게 그게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털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유사한 버섯들도 있긴 있는데 가장 유사한 거는 가는 육각구멍 버섯으로 거의 확실시가 돼요. 자실층,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미세한 구멍, 바늘로 찔른 만큼 아주 작거든요. 그게 육각으로 되어 있다랍니다. 우리가 확대를 해봐도 사실은 육안으로는 잘 표가 안 나요. 예. 좀 더, 확대경이나 뭐 있으면 모르는데, 그냥은 아주 미세한 구멍 정도만 표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지 쉽게 무너집니다. 여기도 발생하다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 있죠. 여름에서 이제 가을에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그 자실층 미세한 구멍이 무너지는 특징도 있어요. 아마 저지대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가을에 보일 때는 그 자그마한 구멍이 육각형이라고 합니다. 육각형으로, 육안으로는 진짜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저도 이거는 몇 번 봤는데, 구멍이 작다라는 정도밖에, 예, 그 특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화렵수, 죽은 나무에 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이제 동종 포인트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갓이 굉장히 얇고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두께도 얇아요. 예, 그런 특징은 가는 육각구멍 버섯을 우리가 거의 보고요. 단지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린 거냐면 색상이었습니다. 대부분 약간 회갈색이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여기 보령인데요. 보령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을 주로 봤지, 이런 약간 자색 색상을 하고 있는, 언뜻 보면 장미 자색 구멍버섯 색상하고도 유사점이 보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두껍고,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 살이 두껍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가 나는데, 이건 색상만 그렇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가는 육각구멍 버섯 중에서도 특이하게 이런 색상을 하고 있는, 자루가 없죠? 없고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참 다양한 색상을 보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오늘은 가는 육각구멍 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이하죠? 감사합니다.